자, 우리 김희성 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확률이 많이 높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합격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합격하고 나서 최종까지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김희성 님도 아시고 여기 혹시나 공무원 관심 있다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 시험 안에서 국가유공자가 갖는 힘 상당히 막강합니다. 상당히 막강해요. 솔직히 필기 합격만 어떻게 커트라인을 붙어놓으면 솔직히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제가 여지껏 그 공무원 시험 했던 사람 국가유공자가 최종이 떨어졌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붙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왜 붙냐 하면 그 사람들은 필기 합격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특별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5점인가 10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한번 볼까? 국가유공자 가산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국가유공자가 잠깐만요. 요거 찍고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스마트 선택. 공무원 시험에서 갖는 힘. 일단 제가 그 범죄기 보니까요, 국가유공자는 필기 합격 시에 5점의 가산점이 붙어요. 무조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필기 합격했을 때만 붙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필기 합격 안 되는데. 뭐 필기 합격에서 1점, 2점 모자르다. 그러면 적용 안 돼요. 일단 필기 합격 그 커트라인에 어떻게든 걸쳐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5점의 가산점이 붙어요. 근데 이 5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5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국가유공자들 웬만하면 뽑으라고 나름의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없는 점수가 내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한테 없는 점수.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합격자 그러니까 그 필기 합격하면 국가유공자 비율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요리 혹시 경찰 공부하세요? 경찰 공무원 공부하십니까? 한뭐 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는 얼마 없어요. 대구는 한5% 미만? 대구는 거의 없어요. 광주는 진짜 많습니다. 광주는 필기 합격이 10%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 아 일반 행정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붙었다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자리 하나 준다고 봐야 돼. 웬만해선.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산점 5점의 위력. 가산점 5점의 위력이 뭐냐 하면 경찰의 기준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 성적 1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죠. 잠깐만.
필기 성적. 그러니까 필기 성적이 만약에 80점이다. 국가유공자는 저 과세점 5점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90점 맞은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90점 맞았다 하면 100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필기 성적 100점 맞으면 누가 떨구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또는 뭐 체력시험. 체력시험, 경찰의 체력시험이 있죠. 경찰 기준 설명드릴게요. 10점.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꼴. 이 사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이제 취업보호 대상자라고도 하거든요. 취업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은 이 가산점 5점이니까 이분들한테만 받는 가산점 5점이 요거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게 되면, 필합을 하게 되면 그 합격자들 이렇게 친해지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점수 거기서 거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필합자의 한 80%가 한 80%, 아 80%는 그렇고 한 70%가 커트라인에서 5점 사이에 있음.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이건 근데 어느 시험에든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면 다 점수가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하게 특출나게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커트라인은 10점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뒤집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험생 수준이 거기서 거기야. 특별하게 잘 났거나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위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이거 못 웬만하면 못 뒤집어요, 5점이. 환산 점수니까 환산 점수 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뒤집습니다, 이게. 거의 못 뒤집어요.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아, 뒤집은 사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는 나름의 어떤 국가에서 어떤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떨군 것 자체도 힘들어요. 거의 이 사람들은 그냥 자리 준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뭐 필기 합격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 바로 옆 사람이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대상자다. 그러면요, 아 그냥 이 사람 들어가겠다 그냥. 아이 사람은 그냥 들어갔다 생각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 준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공무원 시험이 이런 국가유공자 혜택을 많이 받냐 하면, 이것도 참 정치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광주가 제일 심합니다. 광주가. 광주는요, 광주는 15에서 20%.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이 24명을 광주에서 뽑는다. 그 중에 한 6, 7명은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요. 만약 사람을 7 못 뽑는다, 그럼 두세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예전에 광주에서 한 4명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쟁률이 박 터졌죠. 200대 1인가 그래야 됐어. 근데 그 중에 3명이 국가유공자였어. 그 사람들은 붙고, 그러니까 필기 합격은 8명, 그러니까 필기 합격이 2배수로 해가 8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 떨어졌어. 최종까지 갔어요. 그 중에 국가유공자가 3명 있었다? 국가유공자 3명 있었는데, 그 사람 붙고, 나머지 5명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5대 1인 거죠. 국가유공자를 빼버리면 그냥 5대 1이에요. 맞잖아요. 그 나머지 국가유공자 아닌 한 자리를 5명이 가지고 싸우는 거야.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룰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뭐 반박할 수가 없어. 꼬우면 광주 안 치면 돼. 광주 말고 대전이나 대구 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이게 국가유공자가.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공무원은 많이 적극 권장하세요. 공무원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일찌감치 일을 뜨려듭니다. 일찌감치. 왜냐? 피기합격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니까. 무죄 징계 상관없어요. 특히 경찰하고 소방이 더 두드러져요. 무조건 뽑으라고 아마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혹시 국가유공자 자녀분 중에 토해놓고 그 인성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돌봤는데 자랑스러워하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 저런 사람들이 붙는다고 해서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는 많아요. 자리는 많은데 저런 분들도 그런 부모님들이 국가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받은 거고, 그만큼 대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라를 탓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런 분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단지 광주 같은 이런 지역은 비율이 굉장히 세요. 국가유공자 비율이. 아,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광주에 진학한 사람들 물어보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4명을 뽑는데 그 필압을 2배수 해가지고 여러 명 뽑았어요. 근데 다 3명이 국가유공자였어요. 3명이 전부 다 필압하고 걔네들은 그냥 최종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유공자라고 할지라도 피기 합격을 해야만 피기 합격을 반드시 해야만 이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5년이 10년에 피기 합격 한 번도 못하면 국가유공자 이거 혜택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럼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카르니 뽑는 인원보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아닌 사람들 솔직히 못 뽑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못 뒤집힌다고 못 뒤집어요. 못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압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압자 중에 국가유공자 있다 출신 있으면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 자리 내준다 생각하면 돼. 간단합니다. 뒤집은 사례가 없어요. 못 믿겠으면 정말 내 말이 못 믿겠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류가 있다, 틀렸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공무원 사람한테 물어봐요. 공무원 2년 이상 한 사람한테 국가유공자에 갖는 힘이 어떤 거냐, 양형훈님 오세요?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면 딴지 안걸 겁니다. 제한테 야 국가유공자면 야 무조건 붙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붙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 자리 나는 생각하고 남는 자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출신 자녀들은 누가 공부하라 안 해도 공무원 시험에 일찌감치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일찌감치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시키고 자기들이 이 혜택을 본다는 거 알면 웬만해서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국가유공자인데 공무원 시험 망쳤는데 붙어서 지금 잘 다니고.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망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커트라인 어떻게 붙으면 돼. 붙으면 돼요. 그냥 붙으면 돼. 붙으면 국가에서도 뽑으라고 적극 강요하기 때문에 무슨 전과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무조건 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햄버거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10자리 있으면 4자리 내준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뽑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주가 대구만큼 경찰 뭐 공무원 징계 이런 게 커트라인이 넘버 원투입니다. 대구가 넘버 원이면 광주가 넘버 투예요. 원투 3대장 그 공무원 커트라인 3대장 있거든요. 대구, 광주, 대전, 포까지 한 부산인데 부산은 많이 뽑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는데 광역시 중에 덩치가 크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광역시에도 불구하고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죠.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연고지를 고집하려는 상황이 강하니까 공무원 커트라인이 3자릿수 넘어갑니다. 3자릿수. 세 자릿수 넘어가요. 똑똑한 사람들 많죠,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주 같은 지역은 사람을 몇명안 뽑아요. 10명 이하로 뽑습니다, 광주는. 왜냐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잘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유공자 출신도 많잖아요. 그 5.18도 그렇고. 많으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 시험 보겠죠. 필기만 붙으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 적게 뽑는데 해당 지역에 국가유공자 출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비율은 높을 수밖에. 근데 그 외의 지역, 뭐 대구나 부산 같은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합했을 때도 한 40명 붙으면 1명 있는 정도, 부산도 막 100명 붙으면 한두 명 있는 정도, 그 정도 다예요. 생각보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필기 합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 경기는 워낙에 사람 많이 뽑으니까 국가용 찾기 힘들어 사실. 특정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 사람 적게 뽑으니 그 사람들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국가용자 있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공부해가지고 아이 사람 다 가져가네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자리 내정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분들도 필기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필기 합격을 어떻게든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산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막 분해하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고 가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기분 진짜 나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미리 알고 가라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잘 뽑히면 된다. 네, 그말 맞아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